하나, 둘, 셋. 이거 어떻게 들고 있지? 맞아. 자기소개 한 번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43살 강인희라고 합니다. 신청하시는 계기가 있으실까요? 우리 집은 이제 좀 그런 신벌이나 뭐 이렇게 엄마가 시주단지 모시는 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런 이제 신들에게 벌을 주신 그게 좀 심하시다고 저희가 잘 모르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열 군데 가면 열 군데 거의 다 대부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거기다가 부모님들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힘들게 몇십 년 이렇게 계속 쭉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남한테 칭찬을 들어도 안 되고 그냥 맨날 이제 이게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고 울며 불며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또 답답할 때는 무덤굴 찾아가셔서 물어보고 여쭤보고 아파트 쓰러지면서도 여쭤보고 했는데 뭐 결론은 좋아지든 나빠지든 일단 구슬 한 번쯤은 해야 된다. 근데 경제적으로 지금 아빠한테 들어가는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뭐 이렇든 저렇든 구슬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단 1%라도 나아지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구슬 좀 해보고 싶어서 신청을 했던 거거든요. 부모님은 지금 어떤 상태이신 거죠? 엄마는 2021년 6월 29일 날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수술하셔가지고 괜찮으셨는데 이제 한 병원에서 파티마 병원에서 한 4개월 가량 있으시면서 이제 못 사신다고 폐혈증으로 신부전, 급성 신부전, 경련 뭐 이런 거 다 하실 거 다 하시고 맥박이랑 다 떨어지셔가지고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중환자실로 가셔서 이틀 뒤에 아침에 새벽에 이제 못 사신다고 인사로 이제 다들 가족들 모셔야 될 것 같다고 해서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마는 다시 어떻게 유지가 되셔서 살아나셔갖고 지금 저랑 같이 지내고 계시고요. 아버지는 이제 심근경색이 2021년 10월 달에 오셔가지고 제가 또 응급실 모셔가지고 수술을 바로 한번 했고 그러고 괜찮으셨는데 이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집에서 거의 이제 아빠가 엄마를 케어하신 거죠. 저희가 없을 때는 그렇게 케어하시면서 올해 1월 13일 아빠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아빠는 저희는 솔직히 아빠가 빨리 일어나실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엄마는 지주막하 뇌출혈에 출혈도 많았었고 그래서 돌아가신다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엄마는 많이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더 힘드신 거예요. 눈을 못 뜨세요. 쓰러지신 이후로 눈꺼풀이 안 떠지시는 거죠. 눈꺼풀이 안 떠지고 뭐 폐가 그렇게 많이 안 좋으시다 하더라고요. 폐렴 때문에 지금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지금 우선 이제 요양병원에서 대학병원 맨날 왔다 갔다 치료를 하고 계신데 우선 지금 연명치료를 한번 병원에서 물어보시길래 저희는 안 한다고 동의서를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치료도 뭐 잘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그건 저희 생각이니까 일단 폐렴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면서 결국 안 좋아지신다고 했는데 저희는 뭐 진짜 제대로 아니더라도 몇 개월만이라도 그냥 저희랑 같이 지내시다가 좀 웃으시고 그렇게 지내시다가 혹시 가는 길이 먼저 계시더라도 좀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거기다가 이제 엄마 케어까지 제가 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뭐 돈 버는 걸 떠나서
벌진 않아도 까먹진 않아야 되는데 계속 지금 현재는 나가야 되는 게 돈이니까 죽을 맛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항상 제가 부모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엄마 아빠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돌아가시면 나머지 한 분 모시고 있다가 가는 길에 같이 갈 거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크게 엄마 아빠 아니고서는 제 인생에는 목표도 크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도 뭐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 삽니까. 다른 꿈을 꾸면요. 다른 꿈을 꾸고 있으면 너무 속상한 게 많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면 제 인생에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슴에 맺힌 것도 너무 많고 그냥 나도 엄마 아빠를 위해서 살다가 같이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 그게 제 마음이에요. 뭘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면 그만큼 속에서 꼭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제가 지내보니까 제가 오히려 더 자존감이 더 낮아지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되게 당당하고 되게 성격 좋고 되게 낮아지는 저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존감이 더 낮아지고 현실적으로 제가 힘은 들었어도 이렇게 계시던 부모님이 없어지고 나면은 되게 힘들 것 같고 허전할 것 같고 오히려 더 정신병 올 것 같아. (웃음) 어른들 다 편찮으시니까 네가 마음고생이 제일 많지? 언니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네가 제일 많이 모시고 다니고 케어해드리고 네, 전 뭐 사방팔방 다 모시고 그치.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 시집도 못 갔어? 아니, 그것 때문에 못 간 건 아닌데 그래 시간도 없지? 자, 너희 집에 둘러보면 신줄은 다 있다. 네가 신호를 안 받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도 아니다. 너 그렇다고 생각해? 아니요. 그의 문제가 아니고 뭐 집에 뭐 모시고 있지? 네. 그러면 그 붓을 할 때 세준을 모실 때 어떤 할머니를 모신 거야? 제가 알기로는 그 저희 위에 저 증조 할머니가 두 분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분 강씨 가정에? 네. 그럼 그 전에도 강씨 가정을 모셨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안 모셨던 것 같아요. 엄마가 시집 와가지고 그러니까
강 씨하고 여기 우리 할머니 외갓댁하고 같이 이렇게 모셨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네 간 게 아니라서. 네. 어머니한테 나중에 여쭤보고. 네. 세준을 강 씨 집을 모셨든 어쨌든 이거는 어머니가 그 전에 사시면서 구설하든 힘드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강 씨 가정을 위했다 해도 자 엄마가 정신집에 조상도 있지.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형제분들이 이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궁금한 점이 왜 사회자님이 그걸 다 짊어졌는지. 근데 저희가 이제 이 형제 성이 틀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언니들도 분명히 언니들만의 분명히 힘든 점이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저대로 우리 부모님하고 살았지만 부모님한테 말고 우리 언니 오빠들한테 보이던 눈치가 분명히 저도 그 힘든 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픔이. 그래서 잘하려고도 했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왜 떠는지는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 형제들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하는 거를 그냥 지켜보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돈을 잊고 없고 떠나서 부모님한테 하는 거는 좀 더 내가 더 잘하고 싶어서 그분들도 엄마 아빠라는 이름으로 너무 인생이 불쌍한 것 같아가지고 이 조상은 한 번도 풀린 것 같지가 않아. 네, 안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도 오빠가 정시가 있잖아. 네. 그지? 큰 오빠. 네. 오빠가 있고 그 언니들도 다 정시지. 네. 그렇다 보니까 정시집에서 계속 바람을 넣어. 문제는 이제 저희는 딱 하면은 엄마는 주로 이제 저를 위해서 보러 가시지만 이제 언니 한 명을 봐달라면 항상 저희는 큰 언니만 봤었거든요. 큰 언니가 몸이 워낙 안 좋고 뭐 뼈도 지금 거의 다 이래되고 어릴 때부터 워낙 총명하고 똑똑하고 했는데 언니가 남의 집에 어릴 때부터 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큰 언니 항상 잘 되기를 좀 같이 바라던 마음이 조금 다른 언니들도 물론 그렇지만 큰 언니가 힘들게 좀 살다 보니까 그거를 굳이 막 무당분이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보신 적도 없으시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언니 한 명 봐달라 하면은 뭐 이제 강씨를 쓰려고 하다가 아니야 성이 틀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봐주셨는데 뭐 이렇게 굿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니까 이거는 강씨만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언니 쪽도 같이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런 말씀 어디서 한번 하셨어요. 근데 자세하게 물어보시지는 않아가지고 그렇게 굿은 안 했고 그런 얘기만 들었다는 얘기가 예, 굿을 하기가 힘들었던 게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1,200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싸게 말씀하셔도 이렇게 사람들도 부르시고 차리는 음식도 있고 하니까 뭐 거의 돈 천만 원 가까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아버지이 살리는데 돈을 더 들어가는 게 먼저였으니까 그 사실 엄두가 안 났었죠. 세수는 어떻게 모셨어?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분명히 제가 있었을 때 그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게 또 있는 거예요. 원망 아니 원망을 엄마한테 잠깐 했었죠. 엄마도 다 살려보자고 한 것이. 네 맞아요. 말씀도. 다 어느 자식인들 그지? 마음 안 아픈 데가 어디 있겠어. 자 엄마 사주팔자도 이때까지 평생 고생만 하고 사셨는데 그지?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세준을 모신 거는 강씨를 모셨든 엄마 친정 외가를 모셨든 그게 문제가 지금 아니고 첫째는 조상 가리가 전혀 안 돼 있어. 조상도 네. 제대로 다 못 받은 것 같고 네. 자 정시집에 자식 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쪽에서 자 그러니까 이제 정시 아버지지 네. 돌아가시지 않았니? 그분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분과 그 이제 청춘에 좀 일찍 가신 조상이 많았던 이 집이 이 조상들이 엄청 많이
자기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다 보니까 오빠는 언니들한테 제일 많이 왕래를 해. 그러니까 모든 병을 다 안고 있는 거고 조상들이 그렇게 고에 매였다 그래. 선왕고에 다 매여 있는데 양쪽 강씨든 정씨든 엄마 박씨는 친정줄이지만 이 양쪽에서 자충룡 우불프처럼 대립을 해 계속. 그러면 형제들과 윤기도 그냥 철이 들면서 대면대면 하는 거지 뭔지 모르게 기운이 계속 충돌이 생겨. 그 기운들이 아빠도 치게 되고 엄마도 치게 되고 형제들도 치게 되는데 정시집에 산수 이정 바람을 들고 묘탈 바람을 들어 이 벌들이 오빠나 이제 정시 오빠들 언니들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엄마는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아들을 양쪽에 놓다 보니까 정시한테도 매를 맞고 강시한테도 매를 맞아. 자 아빠 사주를 보면 아빠가 이 가정을 엄마를 안 만났으면 결혼을 못 했을 거야 아마. 그래도 엄마의 두 번째 이렇게 만났 아빠는 조언이지만 이렇게 만났으니까 아빠가 살 수 있었던 거고 아빠가 원래 명이 되게 없는 짧아. 거라 그래서 그런 죽을 법을 계속 넘겼어야 돼. 그러면 강씨 가정에는 산수에 뭐 이장바람이나 산바람이 없고 강씨 지금 이때도 세주는 모신단 걸로 보여. 그래 그런 기운들이 지금 다 응집이 돼가지고 너희 집에 파장을 계속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벌을 닦으려면 구슬해도 자 강씨는 강씨대로 정씨는 정씨대로 자 엄마 몸주가 있겠지 박씨. 이 몸주가 뭔가 융합이 되든가 정씨는 닦아서 언니 오빠가 위하고 살아야 되는 조상이야. 강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 그리고 너나 너 위에 오빠는 강씨잖아. 이렇게는 강씨 줄로 살아야 되고 정씨는 정씨대로 이렇게 분리를 좀 해야 되는데 첫째는 그게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또 세준을 모신다 해도 세준이라는 신은 자식을 내리고 대를 내리고 뼈를 이제 후손을 정지하는 신이야. 명을 주고 복을 주는 신인데 강씨 가정은 너와 네 바로 위 오빠만 지키는 신이지 이 정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럼 엄마가 어디를 모셔야 돼? 딱 깨놓고 말하면 모실 수가 없는 거야. 여기도 아니고. 그치? 엄마는 실컷 살면서 고생하고 여기도 재미치 되고 저기도 죄인 아닌 죄인이야. 네, 맞아요. 엄마는 평생 가슴을 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준을 안 모시는 게 낫고 현재 상태는 그래서 이런 기운들은 오늘은 조금 닦아서 아버지한테 자꾸 죽을 고비가 오고 아프게 자꾸 하고 또 연세도 있으시다 보니까 또 사자가 너희 집에 왕래를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그런 죽을 무덤까지 갈 일이 자꾸 생겨. 조금 좋아졌다 싶으면 또 퍽 떨어지고 아빠가 계속 그래. 조금 괜찮아졌다 뭐 어쩌면 한숨을 좀 돌리자 이러면 또 퍽 뭔가 생기고 그게 사자가 지금 엄청 많이 왕래를 하거든. 요거를 잘 뺏겨주고 나면 첫째는 조금 편안해질 거라 생각이 들어. 그리고 너 사주도 그렇다. 네가 평생 빌고 살아야 니는 네게 없다 이니야. 예감 빠르고 직감 빠르다 보니까 엄마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네가 있었으니까 엄마 아빠 여기까지 사셨지. 네 없으면 사셨겠냐? 그래서 언니 오빠들 보면 네가 다 말 못하고 가슴에 담아두고 참고 그냥 견디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한 번도 내 뭐 하고 싶다 말도 못하고 희랑까지 살았잖냐. 아 눈물 나고 그래 강시집 조상도 울고 신령도 울고 너도 평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도 어떤 데는 희망이 없다. 그걸 알까봐 엄마 관심 줄까봐 말 못하고 아빠 관심 줄까봐 말 못하고 시간 없었지? 네. 그래서 인명은 대천이야. 아니야. 아버지가 언제까지 사신다 엄마가 언제까지 사신다 그거는 선생님 장담은 못하겠지만 네가 건강해지고 그치? 네가 더 밝아지고 어떻게 하며 엄마 아빠 다 챙기면서 네가 살 수 있는지를 오늘 중점을 두고 판단을 내자. 네, 그것만이라도 조금 가를 수 있으면 저는 정말 좋겠어요. 그래야 너도 희망이 생기고 엄마 아빠
챙겨주고 케어하면서 간호하면서 얘도 살 힘이 생기지. 이날까지 바깥 세상은 또 모르고 미쳐 사는 거잖아. 이 일 저 일 다 해서 엄마 아빠 챙긴다고 이때까지 다 썼는데 그러고 뭐 직장이라고 딱 다닐 수 있었겠냐. 못 다니잖아. 언제든지 낮에는 엄마 아빠 케어한다 바쁘고 잠깐 잠깐씩 일하러 가서 벌어가지고 엄마 아빠 챙기고 40평생 살면서 단 네 것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너한테 힘주고 네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엄마 도와주고. 네.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아래 위로 속옷이랑 죽을 법이 한두 번 느낀 것도 아니고 네가 혹시도 죽을 법 한두 번 느낀 것도 아니지. 내가 이 사자가 되어서 따라드는 게 누구냐. 가자. 내가 정시집에 시아버지 그 임한테는 시아버지 그리고 영감 난 안 풀린다. 안 풀린다! 내가, 그래. 내가 정시집에. 내 거지? 너 거가? 내 거지?
내가 돈을 벌든 못 벌든, 내가 술을 먹고 한량짓을 하든, 개집질을 하든, 내가 네 끝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정신집에 물에 빠져 죽은 그 시아버지 형제분 중에 그 사촌지 모르게 물에 빠져 죽은 영가도 같이 왔다. 내가 너가 다 물귀신처럼 난 안 되지. 난 네가 네한테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죽일 거야. 내가 네가 땅 갖두고 다 죽일 거야. 니는 내가 아프게 죽을 꼴을 했는지 했고 뭘 해도 안 되게 해갖고 니 잘났다 니 똑똑다 니 잘난 척 많이 하대. 남들 개무시하고 말이야. 엄마 이게 왜냐면 옛날부터 풀어야 지금 현재를 풀 수가 있거든. 그래 벌써 정신적 조상이 앞을 서서 그래 엄마가 그러고부터는 엄마도 되는 일이 없다.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강씨 아버지를 만나가 산다고 해도 이 정신집한테 한 번은 엄마가 풀어줬어야지. 네가 우리 다 무시하고 다 될 것 같다. 이거 왜 내 새끼를 강씨로 바꾸는 이유가 뭔데? 정신집 강씨가 젊었을 때 입만 살았지 뭐 너 엄마가 입으로 다 하지. 아프이 내가 다리 잡고 있어이 못 움직일 일이 생기고 내가 찔러 대 맨날 내가 아픈 일이 생기고. 내가 얘 꽉 누르고 있어. 숨어 쉰다 내 난리 치고 내가 머리 쿵쿵 하거든. 그래 머리 아파 죽겠다. 양호형 약발 없다. 애비는 그렇다 쳐도 새끼만큼은 있을까요? 살 줄 알았는데. 미래니 낳고 살았고 우리는 니가 좋았는지 몰라도 우리는 항상 미련이 남아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바래고 바래고 그래도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으니 안내하고 그래 이제 와서를 하이 우리도 억울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잘 사는 거 이래 봐도 불쌍고 자들은 또 숨지고 그래 전부 다 이렇게 다 엮어가지고 내가 집에. 엄마야, 여기는 그 섬인데 뱀도 많이 나오나. 쳐버린 거야. 그래서 갑자기 쓰러질 일이 생겼다. 그래서 오늘 이 살수는 걷어주고 영상살이다 급살이 오고 오늘날에 조상의 가문에서 왕래를 하고 사자가 넘나드는 거 잠시나마 뺏겨주고 또 걷어줄 테니까 하자. 양주 조상에서 충돌이 났던 거 조상이 영실 부정이고 개고기를 먹어서 영상의 부정이고 산소 묘탈을 부정이다. 이게 제일 크게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드니 오늘 이걸 잘 걷어주고 산신에 버릴 있으면 닦아주고 나면 괜찮으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고 아마 두 개만 더 먹었어. 됐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살이야. 안 좋은 기운이 이렇게 엄마 아버지를 강구했었다는 얘기다. 오늘은 이 일에서 부정이 이렇게 걸려 있으니 오늘은 닦고 나서 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상문이다. 자 우리 대주님이 올해 내년 내후년 80곡이 넘기기는 힘들다. 4주에도 그렇다. 그래서 올해 넘어가면 저렇게 해서 많이 좋아지진 않아 엄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병석이 오래 계셔도 아버지가 힘들고 지금 당장 가시는 것도 너무 슬프고 어쨌든 상복을 입게 된다 알고는 계세요. 그래서 잠시 잠깐이라도 벗겨주고 사자를 달래서 우선은 보내서 그 다음 조금이라도 살고 말이라도 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럼요. 계시더라도 오늘은 열보갈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시고 어떻게 네 소원이 뭔데?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시고 좀 웃으면서 사는 거. 맞다. 지금보다는 좀 더 좋아져서 어, 사시는 날까지 네가 말이라도 하고 그지? 할 수 있게끔 신해서 도와는 주겠으나 이거는 건강이고 명이야. 명이 변동이 오는 거를 조금이나마 잡아서 닦아는 주고 걷어는 줄 테니 오늘은 이렇게 사자를 잘 풀고 살수를 잘 풀어놓고 나면 이니야 예. 네 소원이 그거라면 신명에서 네 소원 들어주신단다. 그래서 문은 열어주는데 아버지를 막 오래 살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거는 조금 힘이 든다. 어, 알았지? 네. 시간을 조금 더 줄 뿐. 어,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갑자기 많이 편찮으시니까 딸이 집안에 항상 우환이 생기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 공덕이 조금 필요한 그런 사례자일 뿐이고요. 신은 다 집집마다 다 있지만 이 집에 가오신이 성조신이라는데 집을 지켜주는 신이 뜬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그렇다 보니까 집안이 편할 일이 없었고 집안에 안 좋은 기운들을 집에 지키는 신들이 다 막아주고 좀 지켜주는 그런 것들도 하는데 그런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집안에 윤기가 많이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도 많이 치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살을 맞은 거죠. 엄마가 병원 신세면 은연을 지시고 그 다음 아버지가 또 갑자기 저렇게 되다 보니까 본인이 정작 아프고 힘들고 조상의 가물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자기 생활도 없고 이런 거를 참고 지낸 거예요. 표현할 데가 없고 기댈 데가 없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속으로만 아픈 거지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참는 법을 스스로 태독한 것 같아요. 그걸 더 생활이 더 빠듯하게 돌아가게 되고 부모님 걱정이 더 많다 보니까 자기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거고 자기가 아픈 거는 그게 아픈 게 아니었던 거지. 숨겨왔던 그 서러움이나 모든 게 폭발하니까 그렇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사례자가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정말 지극하면서 우리가 바리공주 이야기하시죠. 자기를 희생해서 부모님을 구했던 그런 케이스 같았어요. 느낌이. 그래서 달리 제자라 해서 다 무당은 아니잖아. 어, 저렇게 효심이 가득한 사례자 어, 정말 기특하고 존경할 만한데 자기 몸도 조금 챙겼으면 좋겠다. 어, 너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저러다 보면 본인이 어디가 아파서 나중에 본인이 쓰러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좀 자기 몸 관리하면서 부모님도 챙기고 좀 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홀가분하고 좀 편안한 마음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마음속으로 너무 고맙고 다들 일단은 좀 후련해요. 속이 아버지 좀 건강 조금이라도 찾으셔가지고 100%는 이제 못 찾아도 조금 찾아서 같이 지낼 수 있는 추억 좀 더 만들고 그리고 아빠 가실 때 조금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고 엄마도 그렇고 그리고 저도 좀 행복하게 잘 살고 싶고 그냥 가족들이 다 행복하게 조금 안 아프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큰 바람인 것 같아요. 태어나서 항상 이뻐해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저희한테 손 한번 올리시지 않고 항상 다정다감하게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바르게 클 수 있는 거는 엄마 아빠 덕택인데 아빠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 계시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항상 그래도 아빠 일어나라고 눈꺼풀을 올려서 까꿍 인사하고 하면은 아빠가 웃어주시고 엊그저께도 영상통화하는데 아빠가 웃어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거든. 그리고
그리고 지금 옆에 계시는 간병 이모님이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아빠가 조금씩 나아지는 거 보니까 아, 울지 않고 아빠 옆에서 응원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되도록이면 안 울려고 노력하는데 진짜 이 카메라를 보면서 아빠한테 말 한마디 전하려고 하니까 눈물이 하나도 안 나빠. 힘내고 잘 될 거라고 딸은 꼭 믿고 있고 어제 아빠 다리 하나 올리니까 큰언니가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얼마나 좋았으면 언니가 저렇게 울까 싶기도 한데 나는 대신에 아빠 이제 울지 않고 웃을게. 아빠 일어나라고 웃으면서 응원할 테니까 기운 차리시고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가지고 화이팅해요. 사랑합니다 아빠. 됐나요?